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한테 이렇게 된 명이 있어요. 그리고 아저씨는 겨울 반찬이고 얘는 여름 반찬. 오늘은 막걸리 한 잔에 취해 흰 소리도 하고 이게 1월 달에 약대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너무 말랐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이래 놓으면 이 안에 내장이 해가지고 이래 놓으면 이 알이 안 나오거든요. 이 왜 알이 안 나오느냐 하면 이 알도 대구도 이게 알집이 자궁이 여자들 치면 자궁 이게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게 있거든. 저 줄이 안에 있거든요. 그걸 길게 자르면 이게 알이 이리 안 나오고 이쪽으로 안 나오고 자르게 자르면 알이 눌려지니까 이 배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럴 때 뭘 하나 뭐 짚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.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예. 잘 말랐나요? 아, 너무 말랐어. 너무 말랐어.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2등분 해서 3등분 이래 자르면 배를 따야 이 안에 알이 나오거든. 이 알을 가지고 여름에 이제 밥반찬 하는 거예요. 대구 알젓은 겨울 반찬이고 얘는 여름 반찬. 아, 그럼 지금 꺼내서 여름까지 보관? 여름까지 먹어요. 그러니까 이 안에 멸치, 액젓, 네. 간장을 넣든지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거 말리거든요. 네. 밑에 집에. 칼이 잘 뜨면. 조금 눌리면 이걸 눌러야 돼. 됐습니다. 이래가지고 이거 할 때 그래 하면 돼. 이 한 번. 이거 짧은 틀 찍어야 되겠다. 잠깐 찍을까? 그래가지고 됐어. 아이 수고. 이 식구. 이게 물인데 이제 콩나물도 끓여놓고요. 이게 아까도 돼지 이 물이는 대구 물이는 콩나물국. 언제 했는지 마른기든 말랐든 추졌든 대구 물이는 콩나물국 콩나물. 푹 끓여놓으면 맛있습니다. 콩나 꼬리하고. 아, 그거는 나중에 그때 씻어서 쓰는 거예요? 예예. 이게 알이 하나도 없지. 알이 왜 없지? 아유. 그대로. 그대로 딱 그래 있는데. 뭔가 뭐 씻으라 해놓으니까 물이 들어가서 그렇지. 아니 그거. 가만 말랐는데 왜 이게 터질까? 안 터져야 된다. 안 터져야 되거든. 이게 왜 터졌을까 안에서? 내년에 하나 다시. 내년에 다시 해야 돼. 원래는 애기 집이 두 개가 돼 있거든요. 네. 그래 소금을 이렇게 한번 말려서 두 개가 적당하게 말려 있어요. 한 2개월 말리면. 그러니까 그게 해가지고 여름 밥반찬. 알 두 개가 그대로 붙는데 내장 낼 때나 뜯을 때 알이 약간 이제 터져서 그렇게. 알이 터졌다.
한번 잡숴 보이소. 맛있죠?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. 예. 대구 이거 알젓 아라고 약대구 아라고 맛이 다 달라요. 아, 이게 이제 여기는 딱딱해도 알 있는 데는 약간 말랑말랑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건조된다 그래야 되나? 절여지면서? 절여지면서 마르면 맛있어요. 알젓하고 또 다르게 식감이 쫀득쫀득하게 다르죠. 예, 예. 여름에 보리가 우물물 뜨다가 밥 말아가지고 이거 하고 먹으면 맛있습니다. 아,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먹으면 진짜. 예, 예, 조금씩 먹거든. 알 빼고 남은 것도 이걸 찌개 양념해서 묻혀서 밥반찬 여름 밥반찬 최고는 아. 예 그럼 여름까지 그래서 안 말리고 빼고 하루 종일 손질했겠다 옛날에 우리 옛날 그 이제 이렇게 어릴 때는 해 먹었는데 이제 잊어 먹고 이제 하려니까 힘들다 계속. 요 등 뼈 있는 데 있잖아요. 여기를 칼로 칼집 내서 이렇게 이렇게 살이 이제 뜯어 있잖아요. 이렇게 찢어지거든. 보통 명태 찢는 거랑 비슷하지 뭐 생선들은. 우리나라 칼이 있어야 돼. 우리나라 음식은 요즘 칼은 안 돼. 안 돼. 힘이 없어서. 이게 옛날에도 이렇게 해먼 집은 내 집 안 돼. 됐다. 짜장은 촉촉하게. 짜장만은 촉촉하게 무치지 어울려야 되니까. 참기름 조금, 마늘 다진 거 조금. 됐다. 쌀조청. 조청 조금 넣고. 안 그러면 설탕 넣어도 되는데 고급 음식들은 조청이나 벌꿀을 이어야 돼. 이 음식이 얼마나 고급 음식인데. 여자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해 먹였으니 어찌 집에 가만 있겠노? 그지요?